얼마째 우리들이 그게 다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소리였었는데 전부 울분의 소리예요. 아. 왜?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취하지. 네. 돈도 못 벌지. 그러니까 그 울분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공연 끝나거나 거기 되면 마시고 우는 게 일이었다고요. 그게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모습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 나이 드니까 그게 축적이 되니까 몸을 망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운 친구들이 먼저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60대 젊었을 때. 예. 그럼 선생님은 상황 자체도 그때 크게 다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술도 안 드시고 그걸 이겨내셨어요? 우선 체질적으로 안 맞았고 우리 집안에 또 술 먹는 모습을 내가 못 봤고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술 먹게 되면 만나 싸우게 돼요. 아무래도. 네.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야 저기 딴 딸아들 간다 이런단 말이야. 네. 야 탤런트 나버레이들 간다. 아니 직접적으로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한 번 큰일 난 게 동아일보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야 딴 딸아들 아직 세월 좋다 뭐 이러는 게 뭐였나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하고 정반대네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결국 술 안 먹는 우리가 이제 수수파라 댕기고 그러는데 그때 한 번 혼났고 결정적으로 혼난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이아트에서 나는 그때 안 갔는데 네. 진짜 조폭 콕 붙은 거예요. 영화처럼. 예, 그 당시 조폭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거 수수폰으로 한참 애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자주 오기 시작을 했다고. 예. 왜냐면 그건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엄혹한 시기였나요? 왜냐면 우리 직종 자체의 사회적 인식을 했어요. 예. 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아유, 저희 잠깐 들어도 좀 화가 나고.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그 술을 안 드시거나 그러면. 당신도 대충 알 거예요. 네. 우리 네. 마음이 네.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딴 따라들 가겠습니다. 이게 더 한 수 뛰어서 이게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한잔 하니까 발끈하지. 그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드라마 하게 되면 한 중간쯤에서 두 달 한 번 정도 같이 회식을 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2차로 나이트클럽 가는데 그것도 이제 연고가 있는 나이트클럽. 왜냐면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네. 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TV 시절에는 그 저 청계천연 센츄럴 나이트클럽인가? 네. 우리 저 이봉조 사고가 많이 나보네요. 네. 이봉조 네. 선생이 주도로 있어서 전혀 없어졌지만은 네. 그 연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앉아있으면 저기서 한 놈이 좋은 술도 아니라 맥주 한 도병 가셔서 너는 왔어? 그래서 또 이제 반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싸움이 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입니다. 아유, 술도 안 드시는 분하고 술 얘기가 길었네요. 그렇게 싶었네요. 예. 아니 그렇게 쌓인 세월 그러니까 올해로 연기하신 지가 벌써 몇 년째인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처음 연기라는 걸 해본 건 물론 연극인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지평선 넘으라는 게 처음 해본 연극이니까 네. 60몇 년 됐고 텔레비는 이제 우리 KBS TV 개국 프로. 네. 나도 인간이 되련다. 이게 개국 첫 프로예요. 이야. 예, 그걸 내가 출연했으니까. 60여 년 세월을 연기 활동을 하신 셈인데, 자, 이 60여 년 생활을 한결같이, 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해온 그 힘, 밑바탕, 네, 뭐 그렇습니다. 배경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원동력이 뭘까요? 그러게요. 오늘은 이순재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멋지도 따지지도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야. 자, 우리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앞에 계신데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중한 세 분. 과연 이 세 분이 맞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세 사람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선생님의 할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각별하셨나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요. 예, 내가 사실 네 살 때 부모를 떠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원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변방 시대에는 종선 외에는 방계는 다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요. 지금의 연변. 예.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연변 쪽을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혹은 또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연변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서울에 근거를 잡은 이유는 뭐냐? 이 자손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게 저 양반의 원칙이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변방에 간 사람들은 양반 출신은 귀양간 후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남쪽으로 와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 양반 아마 한양으로 생각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들렸는데 1년에 한 번씩 아들들 따라 순회 오십니다. 네. 근데 저기 이제 우리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는 아니시고 계시 할머니예요. 아, 그러니까 새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후치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슬라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네 살 때니까 내 아홉 낳았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 집 오니까 이제 할머니가 귀여우니까 안고 그러니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구경 시켜서 데려왔는데 서울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줘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정말로 키우냐 몰라니. 사주처럼. 네. 그래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이제 온라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두 번 데려왔다가 다 받고. 그런데 선생님 할아버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머님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한 할아버지예요. 내가 보기엔 선비였었다고 그 당시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근데 나중에 좀 다른 모습을 내가 또 감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되게 잘하면은요. 되게 그 버릇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냐 오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했어요. 선배님 안 그런 거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한학을 좀 하신 양반인데 내 기억으로는 뭐 노자 도덕경 그다음에 공명자 다 하신 분이에요. 나 그래서 선민 줄 알았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14살 때부터 자수성 간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자손을 육남매 두시고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올곧은 교육을 받으셨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국을 뜯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먹다 보면 국이 붓는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게 다 빨아라 그다음에 밥 먹으면서 입을 벌어서 밥 모습을 보이지 마라 입속을 보이지 마라 그런 가르침까지 가정교육이 이건 매너 아니에요 식당에서 그래서 어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어요. 사실 형편은 좀 어려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울에서 살 땐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일본 본토 폭격이 시작되니까 서울도 폭격한다. 그 당시 소개령이 나왔다고. 시방으로 가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안 가도 되는데 저 양말이 좀 겁이 좀 많은 양말인데요. 우리 세 식구가 저기 지금 가평군 설악면 쪽으로 가서 덕분에 내가 농사 경험을 좀 해봤어요. 거기서 모두 심어보고 새끼도 꽈보고 지게도 전부 다 해봤는데 거기서 살다가 해방을 거기서 맞이하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결국 병이 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 서울로 왔는데 뭐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 쪽 친척 집에 방 두 칸짜리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세 식구 거기서 산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고 생활은 뭘로 이어가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장을 나가자고 남대문 시장을 남대문 시장이라는 나중에 생긴 거지만 시장을 하자고 그게 어쩌면 남대문 시장의 시작이에요. 남대문 시장은 이북 사람들이 놀아와서 개척하는 시장이에요. 처음에 지금 여기 번창한 시장은 폐역 가운데 일본 사람들 그 이제 남산동 그쪽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남산동 지금의 충무로 쪽, 그거는 번종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 바운다리예요. 그다음에 명동서부터 이쪽은 중국 바운다리예요. 왜냐면 명동이고 호떡집들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건 종로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백화점이 세 개 있는데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이건 미나카이라 삼중점이라고 일본 백화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롯데 백화점. 이건 미도파지. 그 전신은 정자옥이라고 하는 일본, 조지아라는 일본 이거 뭐 저희가 없던 시절이라. 그다음에 우리 백화점은 훨씬 전통적으로 그건 우리 백화점. 그래서 종로가 우리 메인 상권이고 퇴교로 지금 그쪽 저 충무로 쪽은 일본. 명동 이쪽에서 사도문 쪽은 중상권이에요. 잘 상상은 안 되는데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뭘 파셨대요. 뭘 만들어서 파셨대요.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 인쇄소에 있었던 친척이 종일 몇 장 준비 있었다고 그걸 들고 나가서 팔자 이거예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해방되니까 6학년 다 됐구나. 근데 그거 뭐 팔립니까? 근데 마침 보니까 거기서 비누 장사를 하더라고요. 비누를. 그 비누가 뭐냐면 폐허예요. 정말 진흙바닥에 벽돌 깔아놓고 상자 놓고 하는 장사가 비누 공업의 시작인데 38선이 고착화 되기 전에 이북에 재고 비누가 있었다고. 아 그래요. 저기 흥남이라는 데 있어요. 흥남의 흥남 질소 공장, 흥남 비료 공장이 있어서 왜냐 동해안에서 큰 오종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명태,
예. 또 하나는 정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일본말로 이와시라고 하는데 이게 기름이 많은 고기요. 그 기름을 짜가지고 일종의 군성을 쓰고 나머지는 가지고 이렇게 비누고 비려요. 그런데 아~ 일본 사람이 나가니까 재고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 괴짜가를 들고 38선에 고착화되기 전이에요. 예. 서로 왕래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물건하고 장단 있는 데서 물물 교환했다고. 예. 그 한 상자 갖다 놓고 시작한 게 우리나라 비누공업의 시작이야. 왜? 우리 자체에선 생산하는 비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어머니도 보면 왕교에다가 양념을 섞어가지고 빨래 빨고 그랬어요. 예. 그랬죠. 그 미군 부대에서 나는 비누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수량이 적으니까. 그러다가 그거 하고 있는 사이 이제 우리 아버지랑 이제 우리 할아버지 월남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우리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38선에 고착화 되는 그 자체가 아이고.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깡패다 놓고 뭘 공부를 하더라고. 일본 책 공부. 네. 거기서 비누 제조가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 이제 비누 공부 시작한 거예요. 아, 비누의 시초시구나. 우리나라의 대상 우리 큰 이 저 업계들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니 그 80년 전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눈에 보는 것 같아요. 그 비누를 예. 겨루 만들었던 네. 걸 봤어요. 네. 그 시커먼 걸 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는 얼굴은 우리... 못 닦고 안 돼. 예, 그 빨래하는데 쓰는데 양잿물 네.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비누 얘기는 여기서 그만. 네.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공부를 잘하셨다면서요.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네. 네. 공부를 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간 지정도 됐는데. 네. 별로 잘한 거 없는데 지금 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그 다이제스트에서 봐봐요 동해 쪽에 저 위쪽으로 그 정어리가 나서 그 기름 가지고 해서 폐허가 됐는데 거기서 비누 쏙쏙 들어오게 지금 말씀 그 공부 못했을 리가 없죠 아니 공부를 무슨 그냥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다 우리 시험 보고 들어갈 때니까 중학교 때 시험 볼 때예요 네. 중학교는 이제 서울중학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입학원서를 내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지망을 이제 서울중학교 했는데 내가 좀 산수 쪽이 좀 약해. 예. 산수가 60점이야. 아 수학. 예. 그러니까 산수가 한 100점 돼서 내가 사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난 사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막상 이제 출발하러 가는데 담임이 이제 너 가서 떨어진다 이거야 그 점수 네. 가지고 어. 다른 데를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턴도 생길까 말까 할 정도예요 네. 상황이 그래서 일단 시험을 내가 보겠다 부턴도 내가 생길까 말까 하다 그래서 네. 붙으셨어요 근데 운 좋게 붙었어요 야. 역시 야, 워낙 셀 텐데 이렇게 똘똘한 아들을 예. 우리 할아버지께 키우셨고 예. 하모님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잖아 그랬어요. 자, 내 인생의 세 사람 두 번째 어느 분일까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물론 후에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월남원에서 만났으니까 사실 잔정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평생 아버지 보고 용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등록금 받았지 직접 따로 아버지 용돈 좀 주시라는 말을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이제 등록금에 대한 갖다 붙였지. 다른 핑계 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얻었었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셨냐면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계기를 주셨어요. 연기자의. 왜냐면 이제 자 대학교 나와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 그다음에 뭐 좀 육군 본부에서 또 제대하자마자 돌려가지고 거기서 방송관계 일을 하고 있었단 그러셨구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 센터에서 드라마 센터가 시작되어서 우리 동료들이 거기서 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김동훈, 이낙훈, 오현경 다. 근데 여기서 군속으로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 예. 그래서 집에다 연락도 못하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왜냐면 다 줬는데 용돈 달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근데 마침 공연하면 돈을 출연료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건데 그것도 가서 예랑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배역 하나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다 오늘 누가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 대전에 계실 때요. 대전에서 이제 비누 공장하고 계실 때니까.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면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아마 내가 보기엔 장발단 속지 거니까 번역 로미오와 줄리엣이니까 이만큼 벌었어요. 물론 로미오는 내가 아니고. 네네. 예. 그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꼭 해야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연기를.
근데 이제는 뭐 사내들하고 고시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이왕 밥 먹은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데 이제 말려도 소용없겠구나 그걸 느끼신 거라. 아.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신 게 이제 그래 앞으로의 세상은 뭘 하든 인류가 되면 밥이야 먹지 않겠느냐. 아. 네. 밥이야 먹지 않겠느냐. 네. 돈 번 얘기야 이게. 그러더니 지갑 열고 용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야. 아주 편하게 되는 마음이죠. 예, 그다음부터 이제 공연 때마다 내가 프로그램하고 초대권 보내는 거예요. 말이죠. 용돈 좀 주고 가시다는 얘기예요. 왜? 영국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아, 네. 그 시절만 해도 또. 우리가 60년도 대학 졸업하고서 쭉 연극을 했는데 10년 동안 출연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팜플렛을 보낸다는 의미는 용돈 좀 달라는. 네. 그 시절 아버지의 결단이 오늘날 이순재 선생의 62년 연기 인생을 낳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한 분은 누구일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바로 그녀입니다. 바로 아내분이시죠. 이게 또 내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직종은 저 아내에서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의 이해가 없이는 저는 하기 힘든 직종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뭐 나는 젊은 역할 과정 다 해서 배트신 기수신 다 해봤는데 네. 그때 배트신은 옷 입고 올 때예요. 지금 저 벌고 보고 올 때가 아니라고요. 기수신도 그렇게 뭐 심하게 못한다. 세게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런 거를 직업적인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이해가 힘든 특별한 그 시절에는. 근데 마침 이제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안에서 긴축해 주자면 안 돼요. 아. 우리가 그러고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겨우 20평, 20평짜리 집 하나 마련했다고. 그야말로 내조를 그러니까 하셨군요. 내조가 없어가지고 돈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김학래 씨도 그렇게 내조로 열심히. 아니, 워낙에 우리 김학래 씨 얼굴 자체가 편안한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요즘 보면 더 편안해졌다고. 그 임미수 씨가 잘하는 것 같아. 예, 그 우리는 여자 힘으로 살아갑니다. 뒤에서 미는 힘으로. 아니, 그나저나 사실 사는... 결혼 전에 네. 내가 알거든. 어. 그래서 지나가서 그 색시 참 이쁜 색이 잘 얻었다네 그랬다. 어.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나저나 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던 거예요? 아, 우리 집 사람을 참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했는데 내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군대 가고 다 하고 나서 쉬는 저 공백 있는 동안에 드라마 센터에서 제 1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남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연극 경연대회. 연극 경연이요? 난 연출관 아니에요. 근데 내 동료가 맡았다가 이 친구가 뭐 다른 게 바쁘니까 아마 내가 본 연출자가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아. 나도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그 나한테 떠민 것 같아. 그 난 호기심에 그래 내가 해보자. 그래서 여학교예요. 명성고녀. 네. 근데 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같이 있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 과정 있는 셈이냐. 그래서 내가 작품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연출했는데 근데 내 처제가 출연했대요. 처제가? 아, 그럼 언니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운 좋게 그의 남녀 최우수 단체상을 탔다고. 1등. 지도의 힘으로? 거기 이제 내 처제가 연기상도 같이 타고. 이야.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연습 도중에 조그만 여학생 이대생 둘이 오더라고. 예? 그러더니 내 동생 좀 잘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오, 언니가. 잘 보는 거는 지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히 봐주세요. 계란 두 개 삶아가지고 와서. 예. 그러고 끝났는데 상을 타는데 우리 장인이 예. 저녁을 내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나만 부를 게 없다고 사실 고등학생인데. 네. 네. 그 선생님이지. 어. 예. 연기 선생님. 영화표를 둘 주시더라고. 표를 극장 가라고. 누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언니하고. 아, 언니하고. 내가 신세전세 갚아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근데 예. 마음에 엄청 들으셨던 거예요. 네. 그죠? 장인 되실 분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딱 네. 네. 아니 근데 그때 보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장인이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 직종상 사실은 우리 추천할 만한 직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 당시만 해도. 이름난 스타도 네. 아닌 거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뭘 보고 오셨는지 그냥 인사차 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내가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내가 미안하게 갚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좀 더 알게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그런 조건도 우리 직업적 이해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유, 다행이네요. 사실 뭐 그 시절 얘기 지금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십니다만 뭐 62년 연기생이 어디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보통 화요초대석 나오는 손님들 모시고 네네. 제목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순재 선생님께 나를 만든 세 가지 결핍이란 예. 제목이 붙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결핍이 있으셨을까 싶기도 맞아요. 한데. 최고의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밤새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있습니다. 지금의 이순재 선생님이 있기까지 어떤 모자람이 있었는지 네. 그 모자람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어서 발표 안 하고. 최고 학부를 나와서 딴따라라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말장은 결핍이라고 하긴 뭐고 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결핍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게 네. 힘이 됐던 거죠. 누가 뭐 강제를 시켜서 호기심으로 하면 그게 결핍이 될 수 있지만 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결핍에 어허. 해당은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모자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집안의 90%가 다 반전 직종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힘을 최하해. 누구나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직종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무슨 제대된 검사, 무슨 비리 검사 이런 건 못했어요. 그냥 잘려가지고. 내가 한 번은 소장 역할을 하게 됐다. 아, 별도 개찰을 하게 됐다. 네. 중장 역할을. 대관첩 본부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날 때는 엘리트 장군 역할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야, 별 좀 멋있는 거 사와라. 딱 두고 방송 두 번 나갔네, 수정대. 탤런트가 무슨 별 달고 이런 시절이요. 그런 엄혹한 사회적 시선을 이겨오신 거네요. 경제적으로 바닥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우후에 대선배들이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년이 다 슬쩍이 돌아가신 게 경제적인 조건이요. 뭐 지금 같아서 평생 먹고 사실 거다 마련했을 아이고. 거예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그 길을 지켜주셔서. 결국 마지막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예.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중고등학교 여러분 예. 아시지만 서울고등학교 중학교 너무 힘든데. 그러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핍은 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기를 잘하면 뭐해? 상을 못하는데 상 꼭 여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 배우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상을 타신 적이 없으세요 별로? 뭐 단조에서 내가 예. 언론 통폐합 이후 80년도 이후 연기대상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어머머머 말도 안 돼요. 그러고 보니 기억이 없네요. 했는데 안 주더라고. 네. 희한하네 정말. 대표적인 게 82년도 KBS에서 내가 풍운이라는 네. 대원군 역할을 했단 네. 말이야. 내가 그걸 하기서 담배를 끄는 사람이요. 아, 나. 그 어렵다는. 좀 제대로 번데기 하려고. 아. 그다음에 그 스피치 하는 게 나와요. 저 대원군이 등극해가지고서 그 울문에 찬 스피치를 하겠다고 만족하고 하는 거. 네. 그건 에너지 나면 안 된다고. 그걸 하기서 내가 담배를 끄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프로면 대본이 상을 주더라고 근데 난 안 주더라고. 아이고, 이건 뭐 섭섭하실 만도 하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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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대한민국 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아, 방송 대상. 근데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연기 하시는 모습이에요. 동포 입은 왕손도 다 있다네. 이게 그 풍운이네요. 81년도. 82년도. 저 한혜숙. 제발 김실문 찾아가서 견딜 수 없는 수목 겪지 마세요. 김실문 어디서 그런 걸 봤나? 어머. 아, 상가집 가르고 김물을 가르는 뭐 표정과 소리가.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정말 고우셨잖아요. 그러시죠? 아, 보통 사람들이군요. 기억납니다. 1985년에. 야, 저 시절에 젊으셨네요. 우리 황정순 선생님도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럴 때가 있었나 싶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 잘 생기셨어요. 몇 빠지게 고생에 키워내놓고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생각이라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 언제 돌아가실 건데요? 한 여자가 내 깊은 뜻을 어찌 알겠어. 아유, 굵직한 연기는 다 하셨죠. 죽고 없는 부모 생각 많이 하는 자식이 선한 인간이야. 직원 무엇보다도 선한 인간이 많이 필요해. 저게 나가는 건가. 내 자식들은 착해야 해. 저희가 상은 못 드려도 박수로 네, 네. 연기 대상 같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결핍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핍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내일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아직도...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증거자 내가 이 지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직종은 정년이 없다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예술 창조라는 건 정년이 없습니다. 그건 뭐 끝까지 가는 건데 또 한편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보장이 전혀 없는 시장이에요. 네. 뭐 마찬가지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에 끊어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아까 저 경제적인 조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네. 혹시 끊기면 생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순간에 10병짜리 만두 가게를 하더라고요. 아. 생활의 위협을 느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몇 달 브랭크가 생기면 예. 그런 건데 그 뭐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그런 만두만 불안을 파셨어요? 늘 가지는 거예요. 예. 만두만 파셨어요? 짜장면은 옆에다 안 놓고 안 팔았어요. 나는 남일체에 관여를 안 하고. 그럼요. 아,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 넘겨가면서 네. 이 길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또 많은 방송계 후배들이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싶습니다. 일부 그 부업에 전념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이 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 건 뭐냐면 맞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집중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자, 대사 위야지 표현해 주려면 그 잡생각하면 연결되질 않아요. 한 길만 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연예계에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요. 마음이 좀 무거우실 텐데 뭐 이 자리 빌어서 후배들에게 또 한 말씀 하신다면. 글쎄 이게 뭐 옛날 말했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뭐냐면 유명해질수록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종은 공식적인 공인은 아니지만 준 공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건 대상이 관객이기 때문에 대중이기 때문에 거긴 뭐 나이 모사도 어린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특히 우리 젊은 스타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거 금연도 나오기 전에도 담배 피면 어른들이 그래서 그 담배 건 자녀들이 멋있게 피면 안 돼. 네. 그 좋지 않은 따라서 하니까 네. 이런 정도로 사실 영향을 미치기 영향요. 때문에 예.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다 보니까 뭐 좀 일탈하는 행동이 자꾸 나오는데 그럴수록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자제하고 해야 됩니다. 네, 예. 저희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인생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연극 무대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기대하면서 예,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